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배틀필드5의 DLSS 패치 덕분에 뭐 지금 한 이틀 정도 밤샘 작업하고 나니까 왜 이리 전해드릴 소식이 많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전해드린 DLSS 관련 소식에서 DLSS는 레이트레이싱과 함께 작동하며 해상도별로 RTX 그래픽카드의 DLSS 사용에 제한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한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요 포인트는 아무래도 고주사율 모니터 사용자 및 높은 프레임을 원하는 유저들의 비중이 큰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원래 상당히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높은 프레임으로 게임을 즐기는데 상당히 만족감을 느끼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해드렸던 내용을 보신다면 레이트레이싱과 DLSS를 동시에 지원하는 최초의 게임은 배틀필드5가 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곧 출시되는 메트로 엑소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게임 모두 앞서 설명드린 이 해상도별 그래픽 카드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해외 웹진 테크파워업에서 엔비디아와 컨택해서 해당 문제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답변 내용은 DLSS가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GPU가 최대 작업 부하 상태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GPU가 최대 부하 상태가 아닐 경우라면 DLSS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부하를 걸기 위한 작업으로 레이트레이싱을 적용하고 GPU 로드가 올라간 상태에서 DLSS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4K 해상도에서만 2080Ti의 DLSS가 작동하게 된 이유도 4K 해상도 미만의 경우 2080Ti의 GPU 로드율의 최대 부하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고 문득 확인하고 싶어진 게 생겼습니다. 제가 2080Ti도 리뷰를 했었죠. 그 모델들의 QHD 해상도에서의 레이트레이싱 사용 중일 때의 GPU 사용량을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UHD나 QHD나 뭐 GPU의 사용량은 뭐 98-99%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엔지니어가 아닌 이상 엔비디아의 답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기서 이야기한 GPU 로드율이 단순히 리뷰나 벤치마크에서 확인되는 이 사용량 그 이상의 포괄적인 의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DLSS 처리에 있어서 텐서코어의 부하량도 존재하기 때문에 RTX 그래픽카드 라인업마다 갖추고 있는 이 텐서코어의 숫자도 이와 같은 결정에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또한 RTX 로우엔드 제품의 경우 텐소코어의 과도한 부하로 인해서 이 병목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해상도보다 저해상도로 제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이런 모든 가설들은 아직까지 말 그대로 가설일 뿐입니다. 이와 관련해 엔비디아 측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기 때문이죠. 만약 기술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해당 이유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제품의 판매가 중요한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어떤 제품을 구입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을 원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그리고 매일 새로운 IT 소식과 유익한 컨텐츠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